서로가 불편한 며칠이 더 지나고 함께 고기잡이하는 가족들 간에도 서먹함이 감돈다. 방 한 마리가 큰 거 하나 있네. 진짜 큰 거 하나 있네. 보기 드문 대어가 올라와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. 방 엄청 큰 게 하나 있었어요. 뭐 4kg? 4kg? 4kg. 한 4kg 정도. 방도 엄청 큰데. 혼자 고민하고 있을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. 서울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냐?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. 자, 네가 내가 알아서 하지. 아빠가 뭐 가나 가나 말 얘기하겠냐? 엄마 생각은 아니야. 여기서 네가 이왕 왔을 때 자주 아빠 살았으면 쓰겄는데. 지금 당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다고. 여기서 뭔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걸 해야지.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. 수범 씨의 서울 행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도 반반으로 엇갈리는데 과연 수범 씨의 최후의 결정은 어떤 것일까. 일주일 뒤 주방 안은 여전히 바쁘고 다시 만난 수범 씨와 가족들은 평소와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는데. 네,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나무 먹어야 돼. 이거 못 먹어. 오늘도 여전히 바쁘시네요. 예. 오늘은 또 주말 날라 끼어가지고 굉장히 바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나가 실수를 하자 내가 할까? 지켜보던 수범 씨가 대신 나서는데 남매는 그동안 어떤 화해를 한 걸까? 그게 이제 누님하고는 그 서울 올라가시는 얘기는 끝나신 거예요? 끝나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? 우선 제가 계획을 잡은 거니까 우선 계획만 잡고 있죠. 이제 누나하고도 얘기는 해냈으니까 좀 마음 편하네요. 이제 상황 봐서 이제 제가 최대한 빨리 올라가게 해야죠.